그러니 김복종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내가 저기 후반사관 맡아가지고 내 중대원들은 저는 교회를 듣고 왔거든. 근데 하루는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대대장 없잖아. 근데 한번 택도 타고 순찰 도는데 애들 쫙 데리고 어디 딱순 야 어디 가는 거야? 깜짝 놀랐지. 아 대대장 예배 드리러 갑니다. 연대본부로. 어 그래.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날 불러. 야 내 방으로 가. 야 대대장 교회에서 오면 안 되냐? 대대장 교회에서 오면 안 되냐? 말이나 됩니까? 군대에서? 연대본부 교회 하나 있는데 해대대 어떻게 교회에서 아니 세우면 좋지만 우리가 힘이 있나? 이랬더니 이렇게 장제숙소 걸어가지고 그랬지. 자기 동병대 자기 친구가 동병대 있잖아. 걔들 딱 불러다가 어? 딱 적적적대 미천마리 딱 지어놓는 거야. 아 참네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군중참모 육군본부 군중실장으로 했던 김효선 목사라고 있어. 알지. 그분이 내가 대한제 단양교회 목사로 임신했었거든. 근데 브라질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딱 부흥해 갔는데 이 양반이 아르헨티나 있더라고. 그래서 전화 걸었더니 아이고 지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부흥해 왔습니다. 그래? 그럼 주일날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인도해. 예배 인도했지? 황대상이 딱 섰어. 이번이 아주 군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. 아, 저 양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대대교회 세운 거 그걸 자기는 알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자기는 우리 와서 예배대 설교하고 그리고 다시 사단본부로 가서 자기 예배인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1년도 안 됐어. 참 김복종 대대장님 말이야. 하여간 김복종이 마지막 떠나면서 예. 목사님은 아이디어 뱅크 그래요. 그 말하고 떠났습니다. 나중에 이제 대구에 그 국회의원 나왔을 때도 나도 가서 그 격려도 하고 그래. 그렇구나. 이번에 이제 부천에 무슨 사령부 저기 공수부대 와 있었어요. 그날 거기 와할 민간으로 면회를 갔지.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? 나도 농담을 잘하자니 뭐라고 부르다니 목사님 그러는 거지. 그러다가 내가 어디 있냐 광진구 있다니까 수첩을 딱 뒤지더니 딱 봐. 광진 경찰서장한테 전화 걸은 거야. 그랬더니 그 저 화양동 전용말 목사 찾아봐. 군대 명령 내리던 말이야. 경찰서장한테 그래? 그 사람 잘 알아요. 그랬더니 아 내 저 연천에 연대장 할 때 그때 거기서도 경찰서장 해서 알고 지냈는데. 그렇지. 그래서 그 다음날 경찰서장 거는 윤 서장이. 자, 가겠습니다. 가요, 얼른. 네, 그냥, 그냥 서장이 어제 내가 저기 김복종 장군한테 전화 받았다고. 식사하러 가자고. 경찰서에 과장들 데리고 식당으로 모셔서 많은 계기 생전 처음 먹은 그렇게 그저 김복동 장군에 대한 설 얘기는 내 책에도 나와. 책에 한번 저, 다시 읽어보지. 은혜 위에 거기도 예, 나와. 그렇구나. 거기도 나와. 그래 이제 본인은 이제 불교 가정이야. 예 맞습니다. 불교 가정인데 예, 형님은 장로님이야. 그래 형님 장로는 난 몰라. 아, 그러면 예. 형님 가만히 형님 그 가만히 아니 손 대지 마세요. 됐어요. 형님 장례식에도 내가 갔었고 아, 김복동 형식 장례식에도 내가 갔고 예. 하여간 그 전 김복동 씨 장군하고 인연이 정말 많아. 그래요. 아, 그리고 나 아직도 있어. 야전 찬송가를 내가 만들어서 야전 찬송가 연대장 김복동 김복종 성도 많아도 있어. 그게 개발해가지고 훈장은 김복동이 받아. 그래서 난 또 교회, 대대교회 개척을 했는데, 그 육군본부와 육군 찬송 한 200군 갔다가 나눠주고, 그 다음에 김복동이 나더라, 야, 의문 부대 좀 한번 만들어봐라. 알겠습니다. 서울에 있는 우리 교인들 한참으로.
도덕제모자 운동본부 MRA가 있어서 거기 합창단하고 육군본부 가서 차 두 대, 버스 두 대 줄 테니까 네. 그것을 구하.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한 합창단, 한 차는 교인들. 네. 참 멋있게 또 펜치지. 야, 너 저 차 타고 나가서 며칠 놀다 와. 이렇게 가까이 지냈어요. 그 오늘 집에 가서 거기 저 그 내 자서전 뭐 네. 3366 부대라는 걸 읽어봐. 그거 다 나와 있어. 그래요. 아, 김복동과 얽힌 얘기들이 다 나와. 그래요. 아주 난 그 양반 얼마나 참 좋은 대대장. 그러면서 야, 너 내 방에 들어올 때 대대장이 들어가려면 놓고 오고서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야 되잖아. 뭐, 관등성명. 너 그런 관등성명. 너 내 방에 들어올 때 그런 거 하지 마라. 이렇게 친하게 지냈지. 난 보병소 대장이었지만은 그렇게 대대 아이들 데리고서 군인 교회를 막 가니까 아이고 참 김복동 말씀하시는 걸 듣고 생각나서 자 나는 슬슬 가봐야 그래. 되겠다. 네, 가서 여기로 가면 예, 직선이야. 직선만